놀라운 일이 있다면 어디든 달려간다. 이번엔 김포로 향한 제작진. 꿀 떨어지는 달달한 분위기가 있는 곳이 있어서 제보를 했습니다. 달달한 분위기요? 네.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이런 달달한 분위기를 말하는 건가요? 어디 신혼집이 있나요? 그게 어딘데요? 여기로 돌아가시면 바로 나오거든요. 제보자를 따라간 곳엔 수업 중인데? 노래 수업이 한창인데 이거 분위기 보아하니 설마 달달한 게? 노래 가사는 아니겠죠? 분위기가 달달하다 그래서 이 분위기. 이 정도면 달달하지 않나요? 달달한데요. 선생님, 그러면 곤란합니다. 곤란해요. 뒤에 뭐가 있긴 한데. 뭐죠? 꿀이요. 네? 네? 뭐라고요? 꿀이요. 달달하다는 게 꿀? 어디요? 어디 꿀이 있어요? 꿀이요. 뒤에? 네. 뭐 엄청 많아. 어머, 잠깐만요. 저게 뭐예요? 바닥 가득 큰 거는 이것이 전부 꿀이란 말씀. 이게 꿀이에요? 이 노란 게? 천장을 올려다 보니 어머. 끈적끈적한 게 떨어지는데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어머. 꿀. 20만 원 제작진 확인해 들어가고. 꿀비예요, 꿀비. 네. 맛있다 이거. 캬우. 맛있어요. 맛있는데 이거? 어머. 이거 진해로구만. 진한데요? 난데없는 꿀세례에 종이컵까지 총동원. 와, 저기 다 닿는 거예요. 이 많은 꿀을 모두 담긴 역부족인데. 어머. 말 그대로 꿀 떨어지는 한옥이랬다. 아, 진짜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어머. 쉬는 시간 손에 든 이것은 꿀 있는 곳에 빠질 수 있다는 가래떡. 먹으면 돼요? 꿀 파티 한번 제대로 가져와. 저 진짜 맛있는 거. 진짜 여기서 나온 꿀이에요. 가래떡은 진짜 좋지. 꿀떡이다, 꿀떡. 한번 맛보면 헤어나올 수 없는 치명적인 달콤. 아니 근데 얼마나 많이 떨어지길 그래서 바닷가를 따라 선 거네요. 향이 너무 좋아요. 근데 오리지널 토장꿀 같아요. 저도 꿀차 좀 타주세요. 아, 네, 선생님. 꿀차도 타고요? 네. 그것이 차에도 먹이 칼칼할 때도 꿀차 한 잔이면 좋은데요? Sometime love you. 때꼬리가 된다나 뭐라나. 공짜 꿀 앞에선 치면 되었다. 대단히 아깝네요. 떨어진 꿀 한 방울까지 사수하는데. 그래, 저 바닥에 저렇게까지 헌건하니까. 아, 근데 이건 어디다 쓰려고요? 양이 꽤 돼요. 꽤 돼요. 요즘 꿀값도 비싼데. 맞아요. 집에 가서 팩을 해야죠. 그러니까. 꿀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 꿀도 웃고 공부도 하고 행지하고 갑니다.